안녕하세요. 수빈쌤이에요. 오늘은 다리 사이드 잘 드는 워크아웃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누워서 준비할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통 일자로 누우셨으면 팔꿈치 세우셔서 옆구리 세워줄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어깨 내리시면서 팔꿈치를 바닥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옆구리 세워주세요. 그대로 발끝 포인하셔서 파세 옆구리 쭉 당기셨다가 그대로 무릎 쭉 펴줄게요. 둘, 셋, 마시고, 넷, 발끝으로 다리 쓸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시면 돼요. 여섯, 다리 올라왔을 때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엉덩이는 앞으로, 무릎은 뒤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옆구리 쪼아주는 힘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번엔 누워서 갈게요. 머리는 눕히셔도 좋고, 세우셔도 좋아요. 이번엔 파세 그대로 쓸어와서 옆구리 힘으로 무릎을 당기시고, 무릎 쭉 펴셨다가, 그대로 다리를 더 길게 뻗어서 포물선 그리듯이 내려놓을 거예요. 다시 파세. 옆구리 힘으로 당기고 무릎 펴셨다가 멀리 다리 길게 뽑아서 내려가요. 다시 파세 하실 때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엉덩이 앞으로 인 내려가고 마시고 파세 내쉬면서 당겨요. 마시고 무릎 펴고 내쉬면서 멀리 내려갑니다. 다시 파세 마시고 다시 파세 호흡 같이 다리 최대한 몸통으로 당겼다가 길게 뻗어서 내려가요. 두 번 더 좋아요. 이번엔 파세 무릎 쭉 펴셨다가 발끝 플렉스 플리 하시면서 누가 발바닥을 밑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허벅지를 옆구리 쪽으로 당기셨다가 무릎을 쭉 펴볼 거예요. 발끝은 포인 다시 플렉스 앤 포인 플렉스 앤 포인 셋 넷 앤 내쉬고 다리 길게 뻗어서 내려가요. 한 세트 더 할게요. 다시 파세 당겨서 무릎 폈어요. 어깨 올라가지 않을게요. 마시고 앤 내쉬고 내쉴 때 포인 더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길게 뻗어서 내려갑니다. 한 세트 더 갈게요. 다시 파세 당기고 무릎 폈어요. 마시고 앤 마시고 앤 셋 넷 다리 길게 뻗어서 내려갑니다. 이번엔 바뜨만 갈게요. 뒤꿈치끼리 닿게 턴아웃 돼서 바뜨만 하나 둘 셋 여덟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나가서 파세. 무릎, 다리 쓸어서 내려올게요. 다시 바뜨마 파세. 내려오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 반대쪽 옆으로 누웠으면 상체 세워줄게요. 바닥 밀어내는 힘으로 옆구리 세워주시고 어깨 내려서 준비할게요. 그대로 뒤꿈치끼리 닿게 턴아웃 하셨으면 바세 옆구리 당기고 쓸어서 내려가요. 앤 둘
넷. 넷. 다섯. 목이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목도 길게 뽑으신 상태에서 갈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옆구리 힘 느껴보셨으면 이번에 누워서 준비해요. 그대로 파세 옆구리 쪽으로 당기시고 무릎 쭉 펴서 다리 길게 포물선 그려서 내려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마시면서 파세 내쉬면서 옆구리 힘 당기고 다시 마시고 스트레칭 쭉 다리를 귀 쪽으로 당기는 힘 앤 길게 뻗어서 내려갈게요. 다시 파세 마시고 내쉬고 다시 파세 턴아웃 엉덩이 더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파세 옆구리 당겨주시고 무릎 폈어요. 길게 뻗어서 내려갈게요. 다시 상체도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길게 위아래로 뻗어나가는 느낌 주시면서 이어가 볼게요.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깨 내리는 힘 그대로 유지해요. 두 개 더 갈게요. 마시고 후 앤 마시고 앤 후 좋아요. 이번엔 다리 펴서 준비할게요. 플렉스 마시면서 플리에 더 옆구리 쪽으로 허벅지 당기셨다가 내쉬면서 발끝 멀리 보내시면서 다리는 몸통 가까이 다시 마시고 앤 둘 셋 넷 길게 뻗어서 내려가요. 두 세트 더 갈게요. 다시 파세 당기고 무릎 폈어요. 마시면서 블리 앤 포인 둘 셋 넷 내쉴 때 한 번 더 몸통 쪽으로 다리 당겨보시고 길게 뻗어서 내려갑니다. 한 번 더 파세 가져왔어요. 무릎 펴시고 앤 블리 둘, 셋, 넷, 길게 뻗어서 내려갑니다. 자, 이제 바트망 8개씩 갈게요. 몸통 앞뒤로 흔들거리지 않게 배 힘, 허리 힘 주시면서 가도록 해요. 준비, 시작, 하나. 마시면서 다리가 올라와요. 마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차고 파세 다리 쓸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에 의자 잡아주시고요. 허리손 파세. 우리 다리 나갈 때 턴인 되지 않게 턴아웃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턴아웃 하면 다리가 높게 안 올라가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걸 오늘 연습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파세 플리 했어요. 무릎 펴시면서 같이 발등 턴아웃 해서 발등이 위로 갈 수 있게 점프하듯이 다리 쭉 뻗었다 내려오실 거예요. 자, 20개만 같이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순간적으로 턴아웃 만들었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자, 턴인 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턴아웃해서 발등 위로 갈 수 있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높게 할 수 있으면 더 위로.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휴. 마지막으로 의자가 두 개 있으시다면 의자 하나에 다리 하나, 의자 하나에 손 하나. 그대로 플리해서 스트레칭. 무릎 펴시고 다시 플리 스트레칭. 무릎 펴시고 셋, 넷. 높이가 너무 낮다면 식탁 높이에 올려두신 상태에서 가셔도 좋아요. 네 개 하셨으면 그대로 위로 업. 버티고 내려오기. 버틸 때 턴아웃, 턴인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턴아웃 하는 근육을 길러주세요. 위로 업. 둘, 셋, 넷. 다시 플리. 둘, 셋, 넷. 다시 위로 업. 둘, 셋, 넷. 반대쪽. 플리 하나, 둘, 셋, 넷. 앤 다리 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플리해. 하나, 둘, 셋, 넷.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랑은 다음 수업에서도 만나요.